카니발인데 카니발 같지 않은 이 넓은 신뢰감이 있어. 오늘은 새로운 뉴패밀리 9인승 M하이브.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 나오게 됐어. 잘한다. 밤밤밤밤이야. 짜잔. 순정에 가까운 M하이브. 기능성으로 봤을 때는 마주보기, 그다음에 휴식 취하는 용도까지. 엠리무진 요새 공격적인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고객님들께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아요. 누워 가는데? 우후후. 가만 있어봐. 근데 왜 이렇게 뜨겁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활용하실까? 이런 카니발 바라기. 엠리무진 너무 사랑하니까. 엠리무진. 싱킹 시트가 있는데 난 여기 전기 있는 거 잘 못 봤거든. 엠리무진 카니발 하이 리무진은 고객님들이 최우선. 휴. 바로 들어가자. 그렇지, 이런 게 좋은 거야. 좋죠? 저희는 여기도 다 가죽 작업하고 있잖아. 아이소피스 다 활용하시면 되고. 저희 진짜 다 자체 생산 좋은 거 쓰려고 테스트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신상 선쉐이드 커튼은 엠리무진에서밖에 안 돼.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되는 차는 사지 마세요. 다 보여드릴게요. 퇴근하고 8시에 그냥 바로. 네, 저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너무 푹신해. 이러면 나 키가 너무 나와. 라운딩 가셔가지고 운동선수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그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엠리무진 자체 개발. 전동으로 이렇게. 어머머. 짠. 하나씩 이렇게 꺼내드려야죠. 아빠들을 위한 선물 전후면 다 장착할 거고 하단 그릴까지 프리미엄 라인으로 다 업그레이드. 온 가족이 좋아할 만한. 근데 우리 고객님들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취향 존중 다 맞춰드리는 회사가 되도록. 아, 여러분들 선물도 공격적이고 가격도 공격적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히터도 장착은 다 가능함. 그거 회전하는 거 90만 원 추가라고 말씀드렸잖아. 그거는 제가 쏘겠습니다. 박수라 만세. 엠리무진 화이팅. 아 블라블라블라블라.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오늘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 사.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이곳입니다. 엠리무진에 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걸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용인 기흥구의 원고매로 엠리무진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긴 어디죠? 엠리무진입니다. 요새 뭐 엠리무진은 박 실장님이 먹여 사는 날 했더니 소문이 파다하던데요? 그럴 리가요. 아, 제가 봐도 그래 보여요. 오늘은 또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오늘은 좀 새로운 루프 디자인이 도입된 차량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또 나왔어요? 짜잔. 기존의 루프도 차별화돼 있었고 두 번째로 여기 나오네. 난 스틸루프 나왔다는 얘기 듣고 스틸루프 보고 이 통통 두드려보고 만져보고 이 평활도를 본 다음에 깜짝 놀랐잖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그런데 또 나왔단 말이에요? 화려하고 좀 고급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있죠. 심플하고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요청해 주셔가지고. 아,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래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나온 친구. 이건 기존에 있던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지금 기존에 우리 고객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예쁘다. 엠플렉스 스페셜 하이루프 디자인. 으흠, 이런 루프에 이런 신뢰. 맞습니다. 되게 봤었나? 색상을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색상은 처음 봤는데 제가 오렌지색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무슨 뭐 람보르기니 뭐 포르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색깔을 넣으면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안 예뻤는데 이거는 좀 예쁘다. 쌈박하죠? 네. 어, 진짜 쌈박한데? 네. 무엇보다 난 이 삥줄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 아닌가? 맞아요. 지금 검정 이 삥 포인트가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보시고 다 실물이 훨씬 예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예뻐. 네. 실물 보니까 진짜 예뻐. 그럼 이 친구예요? 아니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아, 루프가 다르구나. 기존에는 이런 친구, 그죠?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체감이 있잖아. 그죠? 네. 이런 친구였는데 이제 스틸루프가 나오면서 이제 순정과 비슷하게 순정틱하게 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야, 이거 뭐냐. 아니 어떻게 네. 또 이렇게 나오게 됐어. 얘는 지금 차량이 그래비티 등급의 차량이라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렇게 디자인을 넣었는데 고객님들 뭐 차량 등급은 다 선택 가능하시니까 네, 실내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네요. 아, 그래비티라 하면은 이건 최고 사양 등급인 거죠?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간을 좋아하는데 또 저 사양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또 이렇게 최고 사양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최고 등급에서 가지고 있는 외관의 퍼포먼스들이 예쁜 모습들이 있어서 이 등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기본 등급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나는 또 스틸루프 나왔다 그래가지고 다 스틸루프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구나.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좋아. 이 스필러 몰딩 동일한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국내에서 유일한 그 일체감 있는 이런 루프인데 맞습니다. 이거를 버리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계속 끌고 가야죠. 그렇죠. 잘한다. 요거 외관은 요렇게만 딱 살짝 보시고 사실 오늘 실내를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네요. 크, 리무진 하면 실내죠. 실내 한번 보실까요? 네. 어, 근데 휠도 이거는 그래비티는 이런 거예요? 네.
기존에 난 이 휠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거든. 이 휠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그래비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카니발에서 나온. 맞습니다. 순정 그대로. 순정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이쁘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얘랑 너무 비교되잖아. 그래도 이것도 지금 참 되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예쁘지 않나요? 미래가 아닌데 과거에서 미래지향적인 거라서 정확하게 찍으셨습니다. 미래지향적이라서. 저는 현재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현재가 좋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들어가시죠. 네. 밤밤밤밤이었어요. 아. 제가 오늘 준비한 실내가 밤토리 에디션입니다. 따단. 아 이런 밤색 계열. 네. 이거는 호불호가 없는 뭐 초코 밤 뭐 부르기 나름인데. 맞아요. 여전히 이 브라운 계열의 인기가 아직도 좋은데 영상 속에는 지금 베이직한 컬러들만 많이 보여드리다 보니까 너무 예쁘죠. 왜냐면 그동안에 순정 시트가 좋다, 순정 시트가 좋다 하잖아요. 네.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에 못지않게 색상도 이제 여기서 좀 톤 다운되고 탁색으로 가면 이제 순정 색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약간 지향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호불호가 없어.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네. 네. 진짜 호불호 없이 많이 선택하시는 컬러라서 영상 속에는 또 많이 노출을 못 해드렸어요. 아 오늘 너무 좋은 게 이런 특이한 컬러를 처음에 봤잖아요. 네. 주황색 봤는데 저쪽 보니까 다 있네 색상이. 오늘 다 준비했습니다. 다 차박이네? 네 오늘은 지금 다양하게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색상을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블랙 에디션부터. 네. 야 이건 진짜로 실제로 봐야지만 예쁜데. 와 이건 그쵸. 갖고 싶다. 그죠? 하나 사. 제 신용이 안 나와요. 나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봤어. 아 요건 차박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멀티 시트니까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걸 딱 보여주면 네. 될 것 같고요. 이건 벌써 팔렸어. 판매 완료. 네, 고객님 거니까 만질 수 없고 그냥 네. 전시를 하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멋있다 이분.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이 친구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친구입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실내로 돌아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인승 차죠? 이 차량은 9인승 모델이고요. 정확한 명칭은 뉴 패밀리 9인승입니다. 뉴 패밀리 9인승. 네. 그럼 어떻게 루프랑 이제 실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저희 하이루프 시스템 올라가 있고 전 좌석 리무진 시트인데 3열이 지금 일체형 시트가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패밀리카로 활용하시기에 너무너무 좋죠. 거기다가 지금 전면부에 이런 TV 시스템이나 후면부에는 또 공기청정기에 스피커까지 지금 기본 구성으로 가고 있고요. 아 이게 그거구나. 짜잔! 짜잔! 이게 그동안 우리가 영상으로만 대체되고 말로만 들었던 맞습니다. 네. 그 친구죠? 맞습니다. 이름이 네. 뭐죠? M5 디자인인데 정말 심플하고 깔끔한 거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이 디자인으로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루프만은 본 적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실제로 적용돼가지고 이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있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 뒤쪽에 또 스피커랑 공기청정기랑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엠님만의 시그니처처럼 디자인. 이거를 순정이라고 해도 너무 순정 같아. 그쵸. 응. 순정을 거의 모티브로 그대로 따라갔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등 포인트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엠리무진의 이미지를 느낌을 많이 지금 적용을 했어요. 순정을 엠리무진화 했네. 맞습니다. 오 좋다. 전에는 솔직히 이게 토브로라는 기보다는 취향이거든요. 루프의 그 실내가 뭐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깔끔한 거. 이분은 지금 이렇게 지금 지금 보면은 깔끔하게 9인승을 유지하면서 앞에 1열 네. 그리고 2열 네. 3열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뒤에 4열 시트도 있는 거죠? 그쵸. 4열에 지금 순정 싱킹 시트를 그대로 유지한 모델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9인승 차량들은 좀 메리트가 또 있잖아요. 아 뭐죠? 개별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이고 아, 그렇죠. 네,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부가세 환급도 되고 이게 개별 소비세가 좀 억울한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 차가 나와서 개별 소비세가 붙어 나왔는데 이 특장을 하면서 개별 그쵸. 소비세 또 하면은 그쵸 억울하죠. 그러니까 9인승은 안 쓰더라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이거 싱킹이 들어가 있으면 전기가 없다는 얘기네요? 전기는 필요하신 분들은 매립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 차는 안 들어갔어요? 이 차는 지금 고객님의 요청으로 인해서 장착은 되었는데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좀 조건들이 조금 있어서 그거는 가까운 전시장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기를 솔직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할 수 있어도 난 맡길 거야. 기본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참 좋죠. 그럼요. 네, 왜냐면 퇴근하고 그냥 바로 쏜다 하고 딱 쏴버리면 너무 좋잖아요. 저는 100암페어 갔다가도 1박 쓸 수 있거든요. 100암페어? 100암페어예요? 100암페어는 딱 세팅해드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얼마까지 돼요? 지금 9인승을 유지하는 모델은 배관폐하까지 세팅은 가능하시고 만약에 그거보다 전기를 더 하셔야겠다 그러면은 네. 9인승은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냐면 배관폐하라고 말씀드린 건 우리가 1박 정도 하는 게 차박을 딱 맞거든요. 뭐 이 친구 같다 막 뭐 4박 5일 뭐 6박 7일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쵸. 제가 말하는 1박은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구경 잘 하고 차에서 시간 아낄 겸 한숨 자고 그리고 이동하는 거 딱 맞는 전기 용량이 딱 그건 것 같아요. 배관폐야. 네. 그쵸. 그럼 인버터는 설마 안 들어가나요? 인버터에 주행 충전까지 다 들어갑니다. 오, 그럼 다 되는 거야. 네. 그럼 거기다 만약에 내가 필요한 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100A든 200A든 추가해서 갖고 다니면 되거든. 빙고! 야, 이거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나왔어. 네. 저도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여쭤보세요. 전기를 난 더 넉넉하게 하시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 기본 전기 세팅 해놓으시고 필요한 양은 추가로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들고 다니시면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활용도 면에 좋으시다라고 많이 어필을 드리고 그렇게 많이 실질적으로 계약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200A짜리 연결 잭바이잭으로 연결해서 충전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렇게까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무겁게 계속 박아놓지 마시고 만약에 1박 갔다가 써봤는데 모자라시다 2박 갔다가 써봤는데 모자라시다 하시면 뭐 100A든 200A든 네, 올인원 말고 배터리로만 나온 파워뱅크가 있어요. 맞아요. 그 맞아요. 친구는 가격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에코파워팩도 안 비싸. 아. 왜냐면 국내에서 1등 업체는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 에. 에. 맞잖아요. 에. 거기 한번 조인 해야 되겠네. 아, 그렇죠. 한번 하시죠. 한번 조인 한번 해야 되겠네. 자, 그럼 너무 서론이 길었고 네. 자, 이 시트가 지금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뒤로만 젖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기본 구성으로 쓰실 때는 이렇게 정 포지션으로만 활용을 하시고 네. 만약에 나는 이 포지션에서 조금 더 정말 말 그대로 간단한 차박이나 휴식을 취하는 용도까지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옵션을 하나 넣으시긴 해야죠. 뭐죠? 바로 이 2열 시트 제가 앉아있는 저희 네. 시트를 좌우 이동하게 만들고 회전하게 하는 회전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얼마였죠? 나 기억력 대충 나는데 지금 양쪽 구성으로 해서 두 개예요. 잠시만요. 두 개? 100만 원이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었습니다. 그쵸 안 네. 넘어야 돼요. 그렇죠. 양쪽 지금 두 개 두 개 해가지고 90만 원 상당 정도 됩니다. 거짓말처럼 10만 원 안 넘네. 잘했어 잘했어. 딱 그냥 거기까지 딱 예. 그거 하면은 회전하고 밀기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좌우 이동이 다 되고 회전까지 되니까 마주 보기, 그다음에 휴식 취하는 용도까지 쓰실 수 있어요. 그거 옵션이고 뭐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전기 작업은 옵션가 얼마예요? 전기는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100A에 인버터 주행 충전까지 그리고 이제 컨트롤 패널 작업까지 하시고 이 실내 전기나 TV 무시동 상태로 쓰실 수 있게끔까지 세팅해드리는데 가격은 270만 원 정도 됩니다. 270만 원이면 파워뱅크 값이네. 딱 그냥 파워뱅크 가격만 받고 세팅 다 해드리는 거예요. 아, 일부러 이렇게 하시구나. 이왕 뜯은 김에 작업 들어가니까 그쵸, 서비스 차원에서 네. 엠리무진 요새 공격적인데? 어? 저희는 정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고객님들께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아요. 정말 작업비 그냥 예, 저희 공임비 정도만 딱 받고 이런 데서는 좀 아끼시고 대신에 저희 실내는 이렇게 뭐 예쁘고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편안한 시트로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너무 마음에 든다. 알아갈수록 좋은 회사야. 엠리무진. 근데 지금 앉아 계신 게 네. 일부러 우리가 시트를 움직이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운전을 하게끔 저렇게 넓은 공간이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지금 앉아 계신데 무릎에 앞에 이게 딱 그냥 정말 그냥 정 포지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운영하실 때 이렇게 딱 하시면 딱 좋죠. 네. 왜냐면 이 뒤에도 이렇게 넓은데 뒤에도 싱킹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 그쵸. 이거를 마련했다는 거는 이건 자신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진짜 말로만 9인승이 아니라 정말 내부에도 사실 3열을 거의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근데 3열까지도 편안하게 정말 우리 다섯 가족 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이 이렇게 해서 뭐 3대가 다니는 차라고 보시면은 진짜 3열까지 편안하게 타면 좋죠. 9인승이라고 해서 9명 타는 건 진짜 단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 진짜로 저도 못 봤습니다. 뭐 어린이집 차도 아니고 9인승 차인데 6명까지 타는 거는 많이 봤거든요. 네. 5명, 6명 타는 거 봤는데 이거는 지금 뒤에가 몇 인승이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2인 시트예요. 2인 시트예요? 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넓은 거네. 그쵸. 앞에랑 비교가 안 되는 네. 거네. 제가 한번 3열에 앉아서 레그룸 네. 공간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네네. 것 같은데 사실 3열에 서로 너도 나도 안 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편안하게 앉아서 갈 수가 있거든요. 아니 이건 누워가는데? 우후!
어, 나 잘못 봤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아이소팩스가 있어 뒤에도? 네, 지금 정말 페미닉하잖아요.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단 말이죠. 일체형 시트로 가만 있어봐. 근데 왜 이렇게 뜨겁지? 열선을 들어왔나? 열선이 계속 있었어요? 야, 한여름에 여러분들 열선이 틀어져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아, 너무 깜짝이야. 열선까지 되는 시트고 이 또 등받이 각도 또 전동으로 좀 활용하실 수 있는 시트예요. 네, 맞춰가지고 딱 쓰시면 되고 너무 좋죠. 그 정도가 이제 딱 편한 거죠? 저는 이게 딱 좋아요. 네.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하구나. 무릎의 그 공간도 네. 뭐라 그러죠? 레그룸이라 그러죠? 아, 레그룸. 네, 레그룸. 요새 이렇게 단어가 생각 안 난다? 눈도 잘 안 보이고. 네, 레그룸 확보가 딱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요렇게 쓰셔도 좋고. 공간이 지금. 네. 저는 어머.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잠깐만, 이게 네. 무슨 경우야? 저는 이것도 너무 좋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이렇게도 쉴 수 있고. 네, 이렇게 쉬어도 아니, 거기 공간이 딱 나오네. 딱 맞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폭 들어갔으니까 여기 네. 기대면 되는구나. 맞아요. 여기 딱 기대면 딱 좋죠. 이걸 또 네. 어떻게 찾았대? 저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활용하실까? 이건 계속 찾잖아요. 너무 좋죠. 이렇게. 계속 연구하는 거야? 네, 이것도 좋고. 야, 이런 카니발 바라기. 엠리무진 너무 사랑하니까. 엠리무진. 좋아요. 좋습니다. 왜요? 우리 먹고 살기 참 힘들다 그러죠? 그죠? 지금 그렇게 땡겼을 때 보면은 에. 여기가 더 생긴다?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봤던 것보다 더 에. 생겨. 아, 공간이야? 공간이. 야, 이렇게 되면 진짜 싱킹 시트가 없는 거 아니야? 싱킹 시트 있습니다. 있네. 아, 싱킹 시트가 있는데 난 여기 전기 있는 거 잘 못 봤거든. 그쵸? 실장님. 네? 답답한데 이것 좀 내려주시죠. 여러분들 내리죠? 내려보죠. 네, 등받이가 또 시원하게 또 확 제껴지니까 네. 이렇게 또 제껴가지고 또 전동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근데 좋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이렇게 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앞뒤 이동은 좀 수동으로 쓰셔야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네. 이렇게 내리면 네. 어, 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열선도 있고 네, 열선 지금 양쪽 다 각계로 조절 다 가능하시고 1단, 2단 쓰실 수 있으니까 아까 이렇게 한여름에 2단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엠리무진. 근데 정말 이 포인트를 진짜 잘 보신 거예요. 왜냐면 구인승을 유지하면서 전기를 이렇게 매립하고 무시동 상태에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아쉽거든요. 왜냐면 네. 항상 구인승을 저는 원해요. 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이게 카니발 한일무진 타는 목적 중에 하나가 가족이랑 사랑하는 와이프랑 사랑하는 아이들이랑 타려고 하는데 그중에 또 놀러를 가서 차박도 한번 하면 어떨까? 그쵸. 근데 차박을 하는데 파워뱅크를 내가 또 따로 들고 가야 돼. 무겁거든. 추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매립이 돼 있으면 맞습니다. 확장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쵸. 걔를 따로 충전을 해야 된다는 네, 얘기야.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매립이 돼 있으니까 차가 알아서 움직이면 충전을 해주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확장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되기 때문에 이게 입구에 없고 차이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해주는 데가 많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까다롭거든. 아, 진짜 여러분 진짜 제가 진짜 거짓말 드리는 게 아니라 고객님들 상담해가지고 생산 주문서를 넣으면 저희 이제 생산 쪽 이제 하시는 쪽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 루프 쪽에 이제 전기나 이런 시스템들 매립하고 전기 배선 작업하는 데만 안 하는 차랑 하는 차랑 이제 공정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당연하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또 이렇게 잘 또 해드려야 고객님들이 또 만족하면서 타실 거잖아요. 네. 잘한다. 왜냐면 아, 네. 배선을 까는 거는 재료비의 차이보다 말씀하신 공정 시간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냥 막 선 대충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지나가야 안 찝히고 맞습니다. 화재 안 나게 안전하게 네. 그거를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부분이라 100암페어 넣는 거는 안 하려고 하죠. 그렇죠. 솔직히 마진이 좋은 네. 것도 아니고 해서 근데 하지만 엠리무진 카니발 하이 리무진은 고객님들이 최우선. 칭찬할 만해. 이건 진짜 칭찬할 만해. 브라보. 아, 브라보. 엠리무진. 실장님, 네? 이왕이면 네. 저것도 돌려주시죠. 그 정도는 또 해줘야 네. 또 네. 저희가 또 되는 거니까. 그쵸. 회전은 너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아, 이렇게 쉽게 들어간다고? 네. 슉! 바로 들어가죠. 네. 이쪽까지도 한번 해볼게요. 그게 방금 전에 완벽하게 눕혀진 거죠? 뒤로요? 네. 그럼 다 제껴볼까요? 어, 네. 죄송합니다. 아, 이것도 안 보여드렸어. 뭐냐? 이 공간 자체가 네. 이렇게 넓으면 뒤로 안 넘어가잖아. 이게 지금 정 포지션인데 네.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옵션이죠? 요. 좌우 이동 네. 요거 해서 안쪽으로 더 들어오면 요 이쪽에서 걸리지 않으니까 여기서 지금 안 걸리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지금 등받이 각도를 확 제낄 수가 있죠. 또. 더 내려가요? 어, 더 내려가네. 네. 우와.
이렇게. 그렇지, 이런 게 좋은 거야. 네. 이 차량은 지금 원 차량 옵션에 컴포트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시트를 전동으로 쓰는데 얘는 또 수동으로 쓰시는 분들은 또 그냥 수동으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좋죠? 아, 이거 엄청 편해 보인다. 딱이죠. 제가 거짓말처럼 얼마 전에 네. 저희 동네 사시는 어떤 분이 동네 분이 네. 카니발을 사셨어. 아우 나한테 어서 사지. 아니 근데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 실내만 리무진으로 된 게 있더만. 실내만 순정으로 나온 거. 에이. 근데 그걸 얼마 주고 샀냐 여쭤보니까 6천. 아우. 기아 순정으로 나오는 게 6천만, 루프도 없는데 6천 초반이래.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이거 사실 때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아 이런 거 하는지 몰랐대. 진짜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많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우니까 많이 열심히 찍자고요, 우린. 돌려주시죠. 회전해보겠습니다. 네, 누워있던 우리 힘든 친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맞다. 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저희 회사는 또 리무진 시트 등판도 다 가죽 작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다른 데는 이거 다 플라스틱으로 그냥 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다 플라스틱 그대로 노출하는데 저희는 여기도 다 가죽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럼 깨알같이 그런 거 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보셔라 이거 아니에요? 또 치면 안 돼가지고. 박사라 실장님 진짜 잘한다니까. 이렇게. 이런 야리야리한 여성분 지금 이게 쉽게 돌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 2열 시트에도 아이소픽스가 있네. 그럼요. 네, 요거는 순정에 있는 기능입니다. 아, 그럼요. 죄송합니다. 네. 네, 순정 기능 그대로 다 살려드리니까 우리 아이들 아이소픽스 다 활용하시면 되고. 2열과 3열이 아이소픽스가 동시에 있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쵸, 없어요. 없어요? 네. 네. 그거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엠리무진에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스타렉스랑 스타리아를 굉장히 좋아하고 좀 전문 채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새는 카니발을 좀 안 짓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카니발인데 카니발 같지 않은 이 넓은 신뢰감이 있어. 이게 지금 진짜 문제야. 그러니까 점점 카니발 많이 사시는 것 같아. 네. 일단은 저희 실내 디자인도 진짜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데 저는 그냥 M 리무진은 시트가 정말 최고다. 자랑 많이 하고 싶어요, 진짜. 뭐 반만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요? 잠이라서? 밤이라서? 감이라서? 그 나머지 반을 인정시켜주시죠. 진짜 시트 저희 진짜 다 자체 생산 라인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진짜 저희 봉제팀 한번 다 취재하러 가려고요, 진짜. 근데 가죽 원단 진짜 좋은 거 쓰려고 테스트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원래 시트 만들던 회사부터 지금 시작하고 성장한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봉제팀 경력이 미신 경력이 진짜 도사님들만 계시는 곳이라서 진짜 한땀 한땀 열심히 지금 정말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트도 평소에 앉으셨을 때 고객님들 피드백 정말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트 자체 안에 특수폼으로 지금 또 다 폼 보강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프리미엄 라인으로 지금 또 다 출고해드리니까 이것도 지금 진짜 꿀이죠.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저번에 그 바캉스 에디션 네. 그 친구 인기가 겁나 많았잖아요. 맞아요. 너무 빨리 끝나 가지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거 내가 듣기로는 시간을 한 2주 정도 생각했는데 한 3일 만에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너무 빨리 끝나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아 그래서 또 준비한 거구나. 또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준비한 구성이 좀 더 많고 더 비싸 보여요 느낌적으로. 일단은 실내 컬러 때문에 더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거고 또 네. 어쨌든 루프 디자인이 또 새롭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난 무엇보다 난 이 친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왜냐면 더 좋은 것 같아. 물론 얘는 옵션이겠지만 네 맞습니다. 네. 루프가 또 그때는 뭐였죠? 그때는 엠플렉스 스페셜 디자인이었고 네. 얘는 또 지금 순정에 가까운 M5. 플렉스가 더 비싼 느낌이 이름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더 좋은 것 같아 난. 사실 기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TV 뭐 동일하게 32인치 들어가는 건데 후면에 스피커랑 공기청정기가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기능성으로 봤을 때는 이 디자인이 훨씬 더 꿀이긴 하죠. 아 실내가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 저 너무 예쁘죠? 네. 이 친구는 그러면 옆에 커튼 같은 거 없는 거예요? 지금 커튼이 아직 시공이 안 돼 있는데 아시죠? 네. 알죠. 엠리무진 신상 언쉐이드 커튼은 시공을 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여기 사진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허니콤이랑 커튼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두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커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커튼, 블라인드 하시고 싶은 분들은 블라인드 두 가지. 실장님 어떤 거 추천해요? 개인적인, 아 추천 말고 그러면 개인적인 성향. 저는 허니콤 좋아할 것 같아. 어? 어떻게 알았지? 나는 커튼 좋아하거든. 저는 위아래를 좋아해서. 아, 네. 전 좌우.
좌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커튼 하시고 위아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블라인드 하시고. 아 이건 정말 취향적인 거라 뭐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맞아요. 고민하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혼자 하지 마시고 자녀분들은 좀 배제하시고 사모님 네. 맞습니다. 부부들 두 분이서 네. 꼼꼼하게 선택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블라인드를 선호하기는 하지만 저희 또 회사에서 좀 틀로 또 금형으로 제작한 거니까 저는 또 커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쵸. 틀을 만들어서 낀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밖에서 하게 되면은 허니콤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맞아요. 허니콤은 맞습니다. 하는 데가 수두룩 빽빽이지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 엠니무진에서밖에 안 돼. 엠니무진에서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엠니무진 그거는 네 진짜 이런 엠니무진 바라기 네 아 어떡하지 아주 내가 아직 가격은 물어보진 않았지만 네. 전부 다의 가격에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포함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어. 아 정말? 아 진짜? 그거는 잠시 뒤에 잠시 뒤에? 조금 뒤에 조금 네, 뒤에 네, 저희 실내 더 실컷 다 보시고 다 보고 네, 이렇게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좀 참을게. 워워워워 가격도 네. 모르는데 그죠? 네, 네 맞아요. 가격 먼저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 네 이게 지금 다리가 이렇게 편하게 네. 들어가는 거 좋아요. 네. 굉장히 편해 보이고 이쪽에 또 다리를 걸칠 수도 있고 그쵸 누울 수 있잖아. 맞습니다. 근데 이 뒤에가 과연 다칠까? 문이요? 네. 아우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되는 차는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트 각도 조절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이동 다 되잖아요. 네. 얘는 지금 앞뒤 이동 되게 스무스하게 움직이거든요. 못 봤어요. 제가, 오 그렇게 네. 제가 너무 스무스하게 어 갑자기 반칙처럼 땡기고 문 닫으려는 거예요 지금? 에? 아이 여러분들 이렇게 네. 해놓은 상태에서도 닫아야죠. 여러분들 다 보여드릴게요. 안 닫히는 거 아니야? 닫힙니다. 오, 제가 어이, 말씀드렸잖아. 의심해서 미안해. 퇴근하고 8시에 그냥 바로 강원도 속초 쏴야 되는데 나 진짜 하고 싶다. 도착해서 11시, 12시에 아, 문 다 닫고 실내에서 딱 자면 되잖아요. 요새 또 퇴근방이 유행인 거 아시죠? 진짜 좋더라고요. 해봤어요? 고객님이 고객님의 후기가 정말 정말 좋더라고요. 네, 저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나도 가고 싶다. 네. 이 시트 사이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1,400 정도 될 거고요. 폭은 한 1,300 정도? 1,400에 1,300 그 보편적인 사이즈예요. 맞죠? 맞습니다. 네, 맞는데 그렇게 되면 하게 이거 붙이면은 네. 이 끝에까지 얼마나 될까요? 지금 헤드 확장하고 엉덩이까지 하면 2,000이 좀 안 될 것 같네요. 네. 2,000 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공간이 지금 보면 네. 여기도 지금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번 누워보시죠. 빙고 그게 제일 네. 좋죠. 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원래 저희가 앉아있는 포지션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이쪽에 앉아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사실상 따지면 등판이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여기가 너무 푹신해. 그럼 글로 누워야죠. 여기가 너무 푹신해요 여러분들. 어? 등판까지도 여러분들 휴식 취할 때 편하게. 근데 사실 이쪽으로 눕는 게 좋아요. 맞아요. 저는 이러면 나 키가 너무 나오. 잠깐만 이거 너무 많이 남는데 여기 지금? 여기에 베개 하나 정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베개 딱 아시죠? 또 M 리무진 봉지에서 나온 목쿠션. 아 주는 네. 거예요? 이거 네 개 세팅 해드릴 거예요. 네 개. 아 네 개씩. 네 네 개 해드리니까 이거 딱 시트 색깔이랑 맞춰가지고 아 좋다. 많이 넓은데? 이렇게 진짜, 되면? 진짜 넓어요. 진짜 폭도 좋고 넓어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차박하기 진짜 좋은 구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퇴근바 하고 딱 커플 연인끼리 아니면 또 가족끼리 가서 네. 아이들 뭐 솔직히 앞쪽에서 또 여기서 또 이게 이거 아 얘를 땡기고 제끼고 땡기고 제끼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들 어른들 좀 불편하게 자면 아이들 그냥 누워 자고 요런 건 되겠다. 이거 완전 편안하게 뭐 1박 2박 3박 이렇게 자란 그쵸, 게 아니라 그쵸, 그쵸. 우리가 여행지에 가서 입실하기 전이나 너무 그치? 좋아요. 그러니까 네. 아 이거 좋네. 그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들어보면 대표님들 골프 라운딩 가셔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네네. 시간이 이제 한 시간씩 뭐 텀이 생기실 때 생기죠. 그때 휴식 취하셔도 좋고 골프 다 치시고 또 이제 식사하시고 올라오시기 전에 또 휴식 취하셔도 너무 좋고 아 요거를 또 활용 범위를 우리가 생각을 못했었어 그동안 그죠? 만들어 놓기 바랬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운동을 배우는 학생이나 네. 입시든 부모님들께서 네. 차에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 또는 그 취하다가 자녀들이 와서 같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용도로도 진짜 운동선수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도 진짜 상담 많이 오시고 구매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꼭 차박이나 우리가 레저의 목적만 쓰는 것보다 네. 요새 또 부모님들이 입시에 또 아이들의 또 평생에 한 번의 입시니까 계속 함께 하시거든요. 케어를 할 때마다 쓰는 그런 공간으로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뭐죠?
저희 그래서 그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구성이고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시죠. 바로 이 녀석이죠. 뭐죠? 짜잔. 웬 가방을 메고 있냐 얘는? 바로 전동 테이블 풋네스트인데요. M 리무진 자체 개발. 아니 올라와. 전동으로 이렇게. 어머머. 짠. 테이블로 우리 입시 앞둔 아이들 차에서 간단하게 식사하거나 뭐 간단하게 뭐 숙제나 뭐 간단하게 학습하거나 이럴 때 활용하시는 거 너무 추천해요. 아, 좋네 이거. 그쵸. 비싸겠어. 비싸죠. 테이블에 풋네스트 카드 다 전동으로 쓰시는 거니까 요거 지금 기본 구성에 지금 다 담았습니다. 이걸 기본 구성에 넣었다고요? 지금 이거 다 넣어드렸어요. 지금 요 오늘 지금 보여주는 구성에? 오늘 보여드리는 구성에서 계약하시는 고객님들 요거 구성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왜 지금 얘기해요? 하나씩 이렇게 꺼내드려야죠.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잘했네. 네, 이거 딱 판매가 120만 원 상당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비싸. 120만 원도 좀 싼 건데 내가 처음에 왔을 때 180만 원 막 200 몇십만 원 싼 데가 160이었어. 이 구성 이 전동 테이블 풋네스트는 사실 이렇게 보급형 라인보다 네. 의전 구성 막 맞아요, VIP 맞아요. 고급 모델에 많이 적용을 해드렸는데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 야 진짜 잘했다 이거.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뭐 저렴하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워낙 고가의 제품이라 제 마음에 있지도 않았던 친구예요. 너무 비싸. 수동도 네. 막 160만 원 이랬는데 맞아요, 네. 이건 전동인데 지금 엠리무진은 원래 얼마라고요? 120만 원입니다. 아, 근데 그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아 미쳤다. 오늘 선물 왜 이러냐. 아, 나 박학습 때 이후로 이제 한동안 안 부를 줄 알았어. 아 이거 무슨 소리야 계속. 요거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엠리무진. 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자꾸 이쪽으로 눈길이 가긴 한다. 원래 이제 가장 기본을 뛰어넘기가 힘들다고. 심플 이즈 베스트. 그쵸. 아. 네. 그래서 사실 블랙도 인기는 제일 좋아요. 우리 지금 실장님께서 박설아 실장님께서 입고 있는 옷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블랙이 정말 진리죠? 예뻐 네. 예뻐 예뻐. 이런 느낌. 하, 네. 요거를 카메라에 진짜 이쁘게 담고 싶은데 실제로 보세요 실제로. 네. 실물 보셔야 돼요. 블랙은 진짜 실물 보셔야지 예쁘게 나오거든요. 크, 이게 모양이 전에 봤던 거랑 좀 다른데 앞에 모양이? 요거는 지금 그래비티 등급 차량이라서 아. 그렇고 아. 얘는 지금 순정 기본. 근데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네.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인데요? 아유, 우리 피디님 눈이 높아가지고. 근데 전에 더 멋있는 거 봤잖아요. 그거는 바로 비밀이 숨겨져 있었잖아요. 아 비밀이 또? 비밀이 숨겨져 있었잖아요. 지금 순정 그릴도 너무 예쁘잖아요. 예뻐 예뻐. 제가 지금 실내 아이들을 위한 선물 구성까지 드렸는데 또 우리 아빠들을 위한 선물까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정말 바캉스 때도 너무 많이 열광하셔가지고 요거는 한 번 더 네. 설마. 한 번 더 네 지금 하단에 지금 이게 순정 상태 그대로잖아요. 네. 여기 밑에 하단부 쪽에 바디킷 오토그랜드 제품 전후면 다 장착할 거고 하단 그릴까지 싹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잘한다. 진짜. 네. 잘한다. 잘해. 제가 지금 두 가지 선물 드렸죠? 그렇죠. 전동 테이블. 네. 그리고 바디킷. 네. 그럼 또 있다는 얘기 한 가지가? 두 가지 선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여름 감사제 뉴패밀리 계약하시는 고객님들 시트 다 프리미엄 라인으로 다 업그레이드 해드릴 거예요. 네. 아 쿠션. 네. 쿠션감 더 있게 폼 보강해서 네. 그거는 진짜 엄마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 같고. 아 이거는 아니 엄마들도 당연히 좋아하고 민감한 엄마들이 좋아하고 그다음 아빠. 네. 뭐 아이들은 뭐 그냥 당연한 줄 아는 거고. 네. 그렇게 온 가족이 좋아할 만한 네. 그런 구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영상 속에서 2열 회전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거 회전하는 거 아까 90만 원 추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쏘겠습니다. 야 박사라 만세. 네. 엠리무진 화이팅!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요. 아 한정? 네, 네 한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준비한 모델 딱 20대 준비했고요. 네. 20대 중에서 오늘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는 분 딱 두 분께 무상 지원 해드릴게요. 두 분?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그럼 세 명? 세 분? 아 불러 다섯 명 다섯 명 별이 다섯 개 다섯 개 여러분 다섯 분 일단은 지금 두 명 승인 받았는데 아 진짜로? 두 명 승인 받았는데 네 일단은 지르고 봅니다 여러분들 다섯 분께 2열 회전 좌우 이동 그거 지금 적용해 드릴 테니까 바로 전화 주세요. 아니 이거는 또 90만 원 우리가 보너스 받는 거니까 이건 선착순환에 드는 게 당연히 무조건 좋죠. 너무 좋죠. 이런 거는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크, 어따 잘한다. 그런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M 리무진입니다. 실장님. 네? 큰일 났어요. 왜요?
궁금하게 생겼어. 아,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그것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가격? 그렇죠.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제일 네. 중요해요. 실내 다 마음에 들어도 가격이 너무 높으면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오늘 준비한 뉴 패밀리 9인승 M5 루프 디자인 들어간 모델이고요.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 가격 기준입니다. 네네. 5,950만원부터 구매가 가능하세요. 루프랑 차랑 실내 다 제가 드리는 선물 3종까지 다. 잠깐만 너무. 아 몰라. 어 이거. 난 몰라. 이건 뭐야? 바캉스 패키지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 바캉스 패키지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요거는 또 이제 감사의 의미로 준비한 진짜 여름 감사제 이벤트라서 요것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대박인데요? 아 그래요. 아 머리가 아프다. 아 이런 하긴 네. 이거는 뭐 내가 옵션 넣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 루프가 지금 이런 거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쁜 실내로 바뀌었는데 이런 것만 내가 탁 하나 넣으면 맞아.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전기는 진짜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어서 요거는 좀 선택적으로 하시고 실내 오늘 제가 준비한 이렇게 밤밤밤밤 아. 에디션처럼 이렇게 브라운 계열 하셔도 너무너무 좋고 천장 디자인도 요거 M5 하셔도 되고 아휴 또 요거 하시고 싶으시면 요것도 하세요. 고객님들 우리 고객님들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엠플렉스 스페셜 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상콤한 오렌지 컬러 하셔도 되고 개성 있는 분 하실 거고 그쵸 그쵸 오늘의 컨셉은 이건 것 같습니다. 네, 취향 존중? 네 우리 고객님들 하시고 싶은 거 다 맞춰드리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난 어쩐지 처음에 시작할 때 밤밤밤밤이 왔네요 이걸 왜 안 했는데 딱 밤 저격이죠. 네. 아 색상이 그래요 좋아요. 네. 이 색상은 진짜 잘 질리지가 않거든. 어차피 차량이라는 게 자동차라는 게 오랜 시간 이제 이용하실 건데 질리지 않고 오래 꾸준하게 가시려면 이렇게 디자인 이런 디자인 선택하시면 너무 좋고 일단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가격이 말이 안 된다. 네. 루프가 지금 아 야 이거 너무 공격적이다. 너무 공격적이야. 가격도 좋아요. 공격적입니다. 여러분들 선물도 공격적이고 가격도 공격적입니다. 네. 네. 또 9인승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사업자 있으신 대표님들 이 차량 5,400만 원대 구매 가능한 모델이잖아요. 아, 세제 혜택에 그렇죠. 업그레이드에 맞습니다. 질리지 않는 모델에 네. 차박에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그 데일리카까지 빠지는 게 없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고객님들 우리 고객님들 정말 원하시면 전기 정도만 딱 추가하셔가지고 이번 참에 딱 카니발 하이리미진 한 대 딱 장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봤을 때 진짜 옵션 이거 하나만 딱 넣으면 끝날 것 같아요. 다른 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진심. 아 조금 더 하면 무시동까진. 무시동 히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원하시는 분들은 히터도 장착은 다 가능합니다. 그죠? 네. 그건 옵션이 얼마예요? 무시동 히터는 유종에 따라서 달라요. 디젤이랑 가솔린이랑 가격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차량부터 선택하시고 영업점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박수라 실장님. 네. 크, 역시 믿고 온다 이제. 어? 이제 믿고 와. 내가 진짜 너무 진짜 아, 믿고 와 이제. 제가 이렇게 할 거면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나는 조마조마하거든. 아니 얼마 안 됐는데 연락이 와서 좋으면서 제가 좀 아시다시피 안 가거나 가리는 경향이 좀 있는데 맞아요. 이 깎개금을 이게 그러더라. 아니 또 그런 건 아니고 네. 어쨌든 소심하거든 내가. 아 그래서 그래. 오해하지 마시고 네. 어쨌든 역시나 오늘도 소심할 필요도 없었고 의심할 필요도 없었어. 제가 진짜 많이 준비 사실 하고 싶은데 정말 알찬 구성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항상 한정 수량으로만 진행하고 또 이제 또 구성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또 너무 금방 끝나고 이래서 항상 죄송할 뿐이에요. 아니 이게 그 가격이 얼마라고요? 5,950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금방 끝나지. 아니 우리 네. 앞집 아저씨는 루프가 없고 최고급 사양이라고 뽑으셨는데 네. 좋아 보이더라고. 네. 근데 루프가 없으니까 고급처럼 안 보여. 하이루프가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네. 근데 그분한테 죄송한데 뭐 앞에서 말씀 못 드렸지만 속으로 좋아 보이네요 했는데 아 루프가 없으니까 아무리 고급이라도 이게 안 되는구나. 저를 먼저 만나셨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엠리무진. 박수라 실장님. 네? 우리 이 친구를 만나보려면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을까요? M리무진 전시장에 오시면 되는데 서울 경기만 있는 줄 알았죠? 깜짝이야. 서울 경기 쪽에 지금 서울 양재, 하남 미사, 그다음에 상암까지 다 갖추고 있는데 우리 지방에 계신 고객님들도 가까운 곳에 가시면 됩니다. 경남 창원, 오. 전남 광주, 오. 그리고 지금 청주, 원주, 인천은 지금 오픈 임박이거든요. 여러분들 오. 전국에 있는 광역시에 있는 전시장에서 저희 오늘
오늘 준비한 이 뉴패밀리 모델 실물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와, 그러면 전국에 선 빼고 다 있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네. 괜찮다. 그쵸? 박설아 실장님. 네. 오늘도 초대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도 감사드리는데 이 프로모션 나는 솔직히 전에 그거 바캉스 프로모션 하고 이건 역대급이라 네. 다시는 없을 줄 알았거든.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내 느낌인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캉스 프로모션도 좋았는데 네. 대박. 이건 너무 좋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네. 여름 감사제 한정 수량이니까 여러분들 전화 빠르게 주셔가지고 요 혜택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곳은 어디죠? 이곳은 M 리무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자. 믿고 본다 내가 진짜.